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춰서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일단 코로나 극복이 조금은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봉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그 경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침체 내지는 가라앉았던 분위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극복 내지는 코로나 봉쇄를 일찌감치 해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은 더 흐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심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조금은 좀 침체 내지는 둔화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게 되면서 두 나라가 사실상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의 긴축을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중국은 통화 정책의 완화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경기 부양책도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1324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인프라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이 이야기는 코로나 봉쇄 장기화했다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방점은 뭐냐면 고용을 촉진하면서 실업률을 제고해 나가겠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산업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 총 네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통화 정책, 또 하나는 재정 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세 정책, 또 하나는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가만히 좀 보시게 되면 나라마다 다 조금 좀 비슷한 양상. 하지만 중국만 유일하게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 무엇인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소비의 극대화, 소비의 개선을 계속 노리고 있죠.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의 인상, 금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그 자국 내로의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자국 내 시민들의 소비 구매력이 과거 1달러 시절과 지금 1달러 시절이 갖는 자국 내의 소비 구매력은 분명히 더욱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고용을 개선시키죠. 고용을 개선시키면서 그 임금을 확대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라는 결국은 그렇게 돼서 구매력 중국 역시 구매력을 증가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이 깔려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효과를 노리면서 구매력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효과를 노리면서
구매력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 그러면 여기서 샌드위치에 끼어있는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쪽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쪽에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당연하죠. 실물 효과는 조금은 좀 더디게 나타납니다. 금융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먼저 주목을 하시고, 미국 경제에 먼저 주목을 하시고, 중국 경제는 천천히, 조금 좀 늦은 속도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쪽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섹터 하나하나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참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고, 연말까지 아마 가스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일단은 뭐 포멀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지금 정부도 딜레마고 가스 회사들도 딜레마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죠. 가스 공사가 누적 이제 그 손실 미수금이 5조 원에 육박한다. 이미 한전 같은 경우는 30조 원이 넘는 30조 원에 달하는 어떤 그 영업 손실을 지금 올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기료와 가스료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하지만 제조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를 고스란히 한전이랄지 그 가스공사랄지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제조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스공사 그리고 한전에서 조금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과거에 나타났었던 가격 모멘텀이 과연 주식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여전히 정부가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까? 상당 기간 우리 시청자들, 물론 기회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조선업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종. 조선업종의 부분은요, 뭐냐 하면 LNG를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가스관을 막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도 많아졌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LNG 수출량이 이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로존이 가스를 원활하게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미국이 대신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공급하고 있는 방법, 과거는 러시아에서 유로존으로 가스관이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지역에서 유로존 쪽으로 LNG선을 중심으로 그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발주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 벌크선에 대한 발주는 50% 이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LNG선의 발주는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이런 그 도시가스,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 그리고 상승 지속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스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좀 한 발 떨어져서 조금 좀 큰 관점에서 오히려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천연가스와 또 직접적으로 가격과 연동되는 기업들보다는 조선주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건설주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건설주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건설주 세 가지, 물론 단기적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이슈가 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물밑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 꼭 잊지 말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 물론 지난 밤 국제유가가 조금 한 3% 가까운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90불 이상에서 국제유가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 보면 산유국에 대한 산유국, 돈이 넘쳐나게, 산유국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부분을 재투자하게 되는. 결국은 오일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 흔히 말하는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그 부분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근데 국내 주택 경기, 국내 주택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 같은 거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새로 집을 짓겠다라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따라서 건설주 그 비중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출 비중을 잘 살펴보시면서 해외 쪽이냐 국내 쪽이냐 아무래도 국내 쪽은 조금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해외 쪽 단기적으로도 원전 수주라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네옴시티라는 어떠한 그 오일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발효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재건 기대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가량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건설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건설주까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무조건 환율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환율에 집중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어제 아침 시장 잘 보시게 되면 그저께죠? 아침 시장 잘 보시게 되면 아침 환율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큰 폭의 어떤 그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전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가장 먼저 세 가지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환율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가장 먼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 시장은 무조건 환율시장이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서 환율시장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